챔피언스 2기 네. 선수 선발 기준. 일단 기준은 저희가 2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팀의 기여도, 그다음에 성실함, 네. 그다음에 노력, 그다음에 인성도 봤고요. 팀 훈련이기 때문에, 네. 예, 팀 운동이기 때문에. 선수 간의 그 원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봤고요. 일단 가장 먼저 본 거는 실력을 봤습니다. 실력. 그리고 실력.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서 꼭 필요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만 네. 선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요. 시즌2에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규규규 라인. 예. 규규에서 규규규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살아날 확률 높고 그리고 예, 예 또 예, 이 저 말씀드리는 순간 아 말씀드리는 순간 오. 말씀드리는 순간 말씀드리는 순간 오. Yeah. Are you ready? Choice. Choice. 발사. 임남규! 임남규 살아남았습니다. 임남규 축하드립니다. 자, 임남규! 임남규! 자, 임남규! 임남규! 올려주고 마셔! 임남규! 들리는 얘기로는 나는 당연히 합류하겠지. 예, 내가 빠지면은 누가 합류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는 또 이제 스포츠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전혀 확신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뭐 긴장한다고 하지만 예. 제 제보에 따르면은 예, 예. 왜냐면 그 13개월 동안 최장 주장 기간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번 시즌에도 제가 주장인가요? 아, 뭐 이런. 예. 아, 요거는 당연히 저도 뽑힐 줄 알았고요. 어, 김치국을 이거... 마시고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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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즌 2 끝났지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김치국을 마시고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시즌 2 끝났지만 주장의 자리는 내려놓지 않고 있고요. 예. 양복에 그걸 하고 다녀? 예, 또 감독님과 또 이제 선수들이 또 믿어준다면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에 오늘도 참 왔습니다. 예. 아, 이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 예. 양 감독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점에 대해서? 저런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요? 예, 저 점 봐봐요. 지금 말이 됩니까? 남규점이요? 예, 남규점. 이런 점에 대해서. 그만큼 뭐 팀을 위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확실히 저는 뭐 충분히 그 감사 표현을 하고요. 예. 어차피 주장 완장은 이번 2기에서는 바뀝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완장이 바뀌면 예, 예. 주장도 바뀌겠죠. 예. 아, 뭐 패기는 좋아요. 패기는 좋아. 예. 포부는 좋습니다. 사실은 예. 저 패기 때문에 우리가 우승 컵을 들고 있을 예. 수 있었고 또 없습니다. 우리 임 주장과 또 함께합니다. 아, 뭐요? 자. 아, 또 다른 규 들어옵니다. 아, 역시 규규래. 예, 역시 규 가는데 규 간다. 류은규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아, 이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진짜 시원한 제대로 된 골이 들어가네요. 마무리를 류은규가 해줬어요. 예. 폭탄이 있습니다. 규규. 야, 육탄전이에요. 예. 임남규 주고! 윤규! 역시 해결해줘! 자, 오른팽! 패스도 좋았고요. 예. 잘 지키면서. 이 허를 찌른 거예요. 윤규! 시즌 3 때는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남경을 앞지르는 골 득점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 경기 끝나고 선수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아, 이 도장 깨기를 하고 서울 대회를 하면서 승부욕이 진짜 최대치에 달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흥분해서 소리가 크게 나올 때가 좀 있었더라고요. 우리 장난해? 장난하지 마! 안 돼! 진지하게! 안 돼! 울기나 그러면 안 돼! 안 돼! 말 없잖아! 말!
저도 끝나고 좀 스스로도 부끄럽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바로 사과하고 이제 다음 대회 경기도 더 잘해보자고 괜찮다고 해줘가지고. 아니 근데 저 우리 리운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축구도 잘하지만 또 안정환 감독으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은 선수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탁하셨거든요. 네네. 예.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난 대회 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자 리운규 끌고 갑니다. 자 수비 달고 안정환 두 사람 제치고 들어가는 리운규입니다. 안 되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밀고 가냐. 개인 기술 능력에서는 뭐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해서 좀만 더 하면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아 말씀드리는 순간 오 규규규네 규규규 키퍼 단건규 입장하고 있습니다. 단건규 살아남았습니다. 골키퍼라는 포지션에서 안 만나서 네네 다행이에요. 단건규 나온다. 이렇게 깊숙이 갑니다. 단건규 나온다. 그렇습니다. 잡는 거는 뭐 참 잘 잡네요. 규규규가 이러면 완전체입니다. 세 사람 다 선택을 받았고요. 정장 오랜만에 입어보나 봐요. 네, 이거 새로 샀습니다. 정장이 또 없어서. 아 머리도 한 것 같은데? 예, 머리는 전에 했던 거 그대로인데 좀 옆에만 쳤습니다. 예. 새로 또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해야 돼서 바쁜 상황에서 합류 소식을 듣고 그래도 와 주셨네요. 저는 축구 선수기 때문에. 예. 저는 축구 선수기 때문에. 예. 예. 럭비는 뭐 이제 그리고 취미로 하고 있고. 예예. 예. 아 축구가 본업입니다. 럭비가 취미입니까? 예. 럭비 취미. 너 럭비팀 감독님 볼 텐데. 아 예. 괜찮습니다. 뭐 없습니다 저는. 예. 축구 선수입니다. 예. 그 저 키퍼들끼리 단톡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자 안 썼어요? 예. 문자 못 썼어요. 안 보냈어요? 예. 못 나는 됐는데. 아 그거 진짜 쓰고 싶으면 썼다 줬다를 한 수백 번 했어요. 아 혹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예. 예. 괜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냈을까 봐. 아하. 그래서 뭐 연락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럼 거기서도 누가 오고 안 오고를 모르네 서로. 네, 저 몰라요. 네. 아 예. 기내에서 여기 와서 아무도 모르고 와가지고.